경험만 벌써 네 번째인데도 긴장이 된다. 세 아이 모두 수술로 낳은 선미 씨. 그런 딸 걱정으로 친정 어머니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. 제왕절개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. 잠을 못 잤어? 아, 어제 4시? 영서 4시에 아, 비가 오니까 또 네. 그래도 4시에 깨니 다행이죠 뭐. 계속 끌어준 거야? 4시부터 네, 안고 끌어주고 그러면 그대로 방실로 가면 네, 오래 걸리냐? 숙소인데? 일단 우리 예. 들어갔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던데. 내가 회복해서 나오려고. 범죄자라고. 이따가 왜 이런 명랑하네 이거. 씩씩하지. 급한 볼일이 있는 친정 아버지. 그러면 잘 낳게요. 아, 들어가세요. 부모님께 걱정도 많이 끼쳤다. 분만을 하는 곳으로 오니 서서히 실감이 난다. 지난 7년 동안 네 번이나 이런 출산을 반복해왔다. 한 걸음에 달려온 선미 씨의 친구. 용국 씨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다. 이제 들어간대요. 들어가면은 이제 아니 이제 마취하고 한 10분? 10분 내에 이제 나온다고. 근데 마취하고 그 빨리 났나? 어, 그렇지. 마취하면 그냥 꺼내는 거지. 그러면 나오잖아. 뭐, 이제 조금씩 나오겠다. 너 출산할 때 태호랑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. 어, 진짜 나도 떨린다, 떨려. 고민이었지. 그래서 영서가 이제 아유, 잘 됐다고 이제 그리고 했는데. 서아 때도 어우 축복이다고 어떻게 자연 임신이 됐다고. 근데 또 1년 있다가 또 성이라 그래요. 뭐 어떻게 키우냐고. 근데 그때부터 세 번째인데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충격인 거야. 이제 무슨 애를 넷씩 낳느냐. 아 이제 그만 낳아야지. 무슨 또 남았는데 사람들이 형 보고 지나 지금도 너무 사치러워 죽겠는데. 왜 다른 분들은 왜 다 애국자라 그러는데. 그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지. 자기 자식 같은 그런 소리 하냐. 맞아 엄마 마음. 그럼. 맞아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. 아유. 예쁘다. 깔끔한 애 아들? 그러게 너무 예쁜데? 깔끔한 애기가.